여기가 헝춘 남문이라는 데인데 헝춘 들어오면은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로타리일 거야. 그래서 여기 로타리로서 쓰지만 요 중앙에 남문이라고 써있는 게 국가기념물인데 청나라에 의해서 설립된 헝춘현의 현청 소재지였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념물이고 2층 문은 닫고 지금은 1층만 사진 촬영 가능하대. 오리고기 덮밥이야. 좋아. 아 진짜? 야로판? 야로판. 아오. 야로맨? 야 이거맨. 어. 탕? 네, 탕다. 탕. 그러면은 밥 하나. 탕. 야로판 이완. 탕. 야로 탕맨. 이완. 아오. 요 인형마. 헝춘 라오제라는 데인데 좀 옛거리 이런 느낌이고 100년 넘게 지금 이 상점거리가 유지되고 있대. 거리에 좀 노포들이 늘어져 있고 길 걸을 때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느낌을 낸 거래 이게. 최근에 몇 년 동안 옛거리 재개발 운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붉은 벽돌로 포장하고 옛거리 같은 상징적인 가로등 같은 것도 최근에 설치됐대. 여기가 백사만이라는 데인데 원래 아까 전에 우리가 헝춘 가는 길에 들렀어야 되는데 헝춘 갔다가 이렇게 왔잖아. 동선은 좀 안 맞긴 한데 여기 꼭 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돌려서 온 거거든. 아 근데 여기 진짜 와야겠다. 뭔가 너무 예쁜데 반짝반짝한 느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뭔가 바다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와. 그리고 여기가 진짜 상징적인 건 줄 알아?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속에서 그 마지막 장면 촬영지가 바로 여기 헌팅 백사만. 영화 촬영지. 여기 상징적이라서 무조건 왔어야 되겠어. 와 여기 이렇게 먹어. 여기 뭐야? 응 좋다. 야시장이네. 완전 야시장이네. 와. 어우 치두부 냄새. 우와 신기하다. 주꾸미가 통으로 들어가. 먹어볼래? 어 그래. 다 치운 줄 알았어. 라 이거 샤우더. 샤우더 라마. 야, 야, 라.
이디엣. 저번에 먹었어. 맛있었다고. 小心烫哦，刚取来的而已哈。啊，谢谢，谢谢。哦，要。 그때 골라가지고 구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짱인데? 물 봐. 와, 야, 이거 엄청 크다. 아, 저기는 허거 같은 그거 해주는 건가 보다. 와, 엄청 긴 아이스크림. 너 동거창가? 아니야. 딸기 말고? 원래 딸기가. 아, 딸기 먹을래, 그럼. 안전빵. 어, 아까 50 받았는데. 야, 또, 또 샷해. 아, 하나에 50원이다. 아, 50 주면 되겠다. 이, 이거 50? 아, 처음에 이거. 아, 60? 아. 얼마래? 60. 보수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 뭐 먹을까? 너 배로는 뭔거 어떤 거? 난 용과. 용과? 응. 어, 나 이거